궁금한 건데 얼마나 태풍 이동력과 좀 다른 건가요? 네, 이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예. 이게 월마다 태풍 이동 경로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한반도는 8월, 9월에 태풍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예. 7월에는 필리핀 타이완을 거쳐서 중국 동해안을 지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아, 그리고 이제 9월 중순 이후에는 일본 열도를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까 저희가 그 9월에 왔던 태풍들이 지금 저 루나, 루사, 매미, 사나 큰 피해 있던 태풍들이 9월까지 많이 몰렸다 그랬는데 네. 9월 태풍이 불쌍해요. 이렇게 저 시기에 따라서 태풍 이동 경로가 달라진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태풍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오는지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한데 네. 보통 태풍은 이제 적도 근처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시작을 해서 한동안 서쪽으로 서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예.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태풍으로 진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태풍은 이제 북태평양 시작 지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크게 회전하면서 한반도 쪽으로 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북서쪽으로 향하다가 예. 나중에는 이제 북동 쪽을 향하면서 한반도 예.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는 거죠. 자동차 와이퍼 닦는 시간에? 네, 맞습니다. 예. 그 북동 쪽으로 갈 때 한반도를 이제 덮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예. 이 북동 쪽의 이동 경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마다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7, 8, 9월 3개월 동안 태풍의 북동 쪽 이동 경로가 서쪽에서 점점 동쪽으로 치우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월에는 가장 동쪽으로 치우쳤다가 예. 8, 9월이 될수록 점점 서쪽으로 치우치면서 딱 이제 한반도에 태풍길이 열리면은 한반도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월은 중국, 8월은 한반도, 9월 중순 이후는 일본,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북태평양에 자리 잡은 고기압의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 보통 태풍길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북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을 방구처럼 이렇게 세력을 형성하고 그 공연을 따라서 태풍이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크면 예. 태풍이 서쪽으로 치우치고 예. 고기압 세력이 점점 쪼그라들어서 태평양 쪽으로 작아지면 태풍의 이동 경로도 점점 더 서쪽에서 동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이제 나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요. 네. 7월 초나 8월 말에도 태풍이 강하니 한반도 덮치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 조금 다른데. 네, 이게 정확한 질문이신데, 예. 방금 제가 고기압 세력이 태풍들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7월 초에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주춤해서, 7월에 약간 선선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북태평양 고기압이 주춤해서 태평양 쪽으로 가 있을 때예요. 그러면은 한반도에 태풍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9월이 되어서도 가을동이라고 굉장히 더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까지 확 덮고 있으니까 예.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못 오고 서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선선해지면은 예. 일본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센 게 있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네, 더 센 게 있으니까 못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지나가는 태풍길 열어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데요. 예. 사실 지금 링링이 딱 그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약간 덥다면은 예. 링링도 좀 더 전국적으로 치우쳐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일본이 조금 선선해져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만 더 쪼그라들었다면은 예. 사실은 한반도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일본으로 지나서 갔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딱 이렇게 그 제주도와 일본 사이의 경계를 딱 가로막고 고기압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오키나와 제주도를 거쳐서 서해안으로 이제 북상하게 되어버린 거죠. 딱 들어오네요. 여름에 강한 그 북태평양 고기압, 그러니까 여름 폭염이 태풍을 막아준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네, 이게 참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될지 예. 이게 뭐 복잡한 딜레마인데 예. 여름에 더우면은 한반도를 태풍에 관통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딱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예. 태풍끼리 그 북태평양 고기압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중국 쪽으로 좀 치우쳐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시기에 지금 이제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예. 지금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열도를 아주 강하게 덮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일본은 지금 굉장히 더운 상태예요. 예.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만 쪼그라들었다면 오키나와를 거쳐가지고 일본 본토로 태풍을 관통을 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일본 전체를 딱 이렇게 따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옆길로 태풍길이 열리니까 예. 오키나와 제주도를 거쳐서 예. 서해안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고열 장성이 있어서 태풍이
못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열 일본 열도에 고열 장성에 있어서 태풍이 그 길을 뚫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설명이 싹싹 들어옵니다. 예. 네, 기자님, 태풍은 왜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아, 태풍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은 예. 지구의 자전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자, 이제 그 오늘 또 질문. 아까 그 태풍 이름은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규칙이 생겼나요? 아, 이제 약간 역사가 있는데요. 예. 처음에 태풍의 이름을 지었던 건 호주의 에보간들이라고 그래요. 아. 호주의 에보간들 어떤 태풍이 발생을 하면은 뭐 그냥 막말로 자기가 싫던 정치인이요. 아니면 헤어진 여자친구인가요?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붙이면은 그게 태풍의 이름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 공군과 해군에서 공식적으로 태풍 이름을 붙여서 발표를 한 다음에 아. 그걸 이제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같이 쓰는 걸로 이제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가 1999년까지는 미국 공군 해군 그리고 미국 태풍 학정 정보 센터에서 지은 태풍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2000년부터 아시아 14개 국가들이 아시아 태풍 위원회라고 하는 태풍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정보도 교류하는 아.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예. 그 위원회에 14개 국가가 있는데 그 14개 국가가 10개씩 이름을 제출했습니다. 아. 그래서 총 140개의 단어가 모아진 거죠. 예. 그래서 그 140개의 단어를 1번부터 차례로 사용을 해요. 1번부터요? 네, 1번부터 차례로. 그러니까 한 해 태풍 발생 횟수가 30개 정도 되니까 한 5년 정도면 그 140개 이름이 소진이 되잖아요. 예.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번으로요? 네. 아. 우리나라에 제출한 저 태풍 이름은 뭐뭐 있나요? 네, 개미. 개미는 태풍으로 좀. 네, 나리. 나리. 장미. 예. 고니. 내기. 독소리. 같은 아. 이름을 저희 옥구 소리 부딪힐 때 나는 소리를 또 링링이라고 홍콩에서는 한다는데 예. 그래서 이 링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예. 재밌는 게 이 140개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너무나 큰 피해를 준 태풍의 경우에는 그 위원회 안에서 응원을 해가지고 퇴출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다는데요. 아니 왠지 또 꺼림칙할 텐데요. 그렇죠. 예예예. 예. 네, 그런데 그래서 링링의 경우에도 그 한반도에는 처음 온 태풍인데 예. 실제로 2001년, 2007년, 2014년 태풍에도 링링이 쓰였다고 해요. 근데 그 링링은 큰 피해 없이 예. 지나갔기 때문에 링링하고 안 돼요. 다시 이제 이번에 쓰인 거죠. 근데 참 이게 우연한데 홍콩에 큰 거센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네. 그 바람 이름도 링링이에요. 홍콩의 바람. 아, 양쪽 바람. 아, 양쪽 바람. 네. 네. 근데 해마다 태풍 강해진다, 더 센게 온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근거 없는 얘기인가요?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아,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태풍 발생 횟수는 뜸해지고 있어요. 과거보다. 예. 그런데 한번 태풍이 생기면 태풍의 강도가 센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 도대체 왜 이런 경향이 나타날까를 머리를 맞대고 공리를 하고 있는데 예. 지구 온난화 효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지구가 더워지면서 덥도 그러니까 더운 지방에 축적되어 있는 열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예. 사실 그 열 에너지를 지구 곳곳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내는 게 태풍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 적도 인근의 해양이 더 가열이 되니까 그 응축되어 있는 열 에너지가 태풍에 모였다가 태풍이 점점 더 강해지는 그렇죠. 거죠. 예. 그게 이제 북상을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에게 큰 피해를 주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는 것이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태풍으로 우리에게는 안전 영향을 주는 거죠. 아. 근데 지구 온난화는 지구가 좀 이렇게 그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몸부림의 효과로 태풍이 점점 더 세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지구 온난화나 뭐 기후 변화를 걱정하는 과학자들은 예. 앞으로 점점 더 태풍이나 허리케인의 강도가 세지면 예. 그 피해를 또 고스란히 우리들이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예. 저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에 따라서 지금 링링 위에도 혹시 한국으로 태풍이 올 수 있나요? 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떻게 세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태풍길이 열리냐 안 열리냐잖아요. 예. 이렇게 일본 열도가 계속 더워서 예. 북태평양 고기압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예. 다음에 이쪽으로 방향을 튼 태풍도 한반도로 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아. 실제로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추석 연휴를 즈음하거나 9월 한 중순까지도 큰 피해를 줬던 태풍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그 링링을 포함해서 15개가 지금 발생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13호 태풍은
예, 14호 태풍은 소멸이 되었고 15호 태풍은 지금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반도로 올라올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예. 그 이후로도 16호,